크로스버 클럽 챔피언십 2024 배구 중부 지역 예선 무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리시브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경기가 끝난 후 크로스버 스포츠 미디어 러너 정하진입니다. 크로스버 클럽 챔피언십 2024 배구 중부 지역 예선 남자부 4강 1경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먼저 한국체육대학교 쿠부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동아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나요? 저희 동아리는 1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재작년부터 조금 인원이 많이 모이고 이제 실력 좋은 팀원들도 많이 생기고 연습도 많이 하고 팀원끼리 이제 잘 소통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씩 올라서 지금 이 정도까지 실력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조금 조직력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늘 되게 아쉬웠을 것 같은데 경기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먼저 리시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그게 평소처럼 안 나왔던 게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고 연세대학교랑도 많이 시합도 많이 해보고 파악도 잘 해놨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써먹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쉬웠던 점을 다시 보완해서 이제 플레이오프 결선 진출할 기회가 남았잖아요. 어떻게 이제 보완해서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부족한 부분을 먼저 조금 저희끼리 좀 회의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통해서 채운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준비해서 플레이오프 한번 제대로 나가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첫 번째 세트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세트를 잡아야 됐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팀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저희는 준비한 것만 하자고 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준비한 것만 딱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2세트 시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체육대학교 쿠부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네, 4강 1경기 연세대학교 리시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아리 소개 먼저 한번. 네, 저희 팀 리시브는 2005년에 창단해서 꾸준하게 배구를 연세대학교 체육계열 학생들끼리 재밌게 하고 있는 동아리고 2021년부터 항상 쿠스프 결승에 올라올 만큼 실력도 좋은 팀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먼저 주장님부터 해볼까요? 저희가 21년도에 준우승하고 22년도에 우승하고 작년에 아쉽게 또 준우승을 해서 올해는 꼭 우승을 하자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남녀부 최초 동반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제 정말 한 발자국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설렙니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22년도에 전역을 해서 22년도에 우승을 했을 때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준우승 했을 때도 있었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결승에 왔는데 뭔가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이제 후배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겁게 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명장면 하나씩 꼽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2세트 때 저희가 뒤처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석준이 형이 서브 때 분위기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상대의 범실까지 유도해내서 어쨌든 결국 분위기 싸움이지 않나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팀의 에이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내가 말할라 했는데 네, 저도 사실 오늘 상대방 한체대란 학교가 너무 강한 학교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수비하면서 캐치가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저희 세터가 그래도 이 악물고 올려준 공을 아까 2세트 초반에 넘어지면서 때렸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승으로 가는 단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서울대랑 고대 DT랑 누가 올라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필승, 전승, 압승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토 그대로 압도하겠습니다. 네, 압도하겠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리시브 선수들 만나봤습니다.